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낮 최고 기온 30에서 34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서해로 북상할 걸로 보이는 8호 태풍 바비는 내일 오후부터 우리 지역에 직접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하루 공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바비가 세력을 키우면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쯤에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면서 세력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따라서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 오후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가장 고비는 수요일 새벽에 태풍이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비도 비지만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이 15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입간판이 쓰러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미리 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맑은 가운데 폭염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30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날씨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명 추가돼 모두 61명으로 늘었습니다. 61번째 확진 환자인 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하다 지난 23일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특별한 동선은 없지만 추가 역학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의 수도권발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섰는데 감염 확산의 단초가 된 사랑제일교회보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환자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교 횟수를 주 2회 이하로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 열흘 사이 경북의 수도권발 확진자 수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에서 2, 3차 감염까지 일으킨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이 16명으로 수도권발 감염의 진앙지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 7명을 2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두 집단 감염이 2차 대유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지역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이 감염 확산의 또 다른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안동의 한 제과점, 문경의 테마파크와 온천, 영주 소수서원을 확진자가 다녀간 뒤 격리 대상만 매일 수십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계 휴가철이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동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확진자도 다녀가고 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더욱더 강화시킬. 문경 글로벌 선진학교의 잇따른 확진으로 검사 업무가 폭증한 문경시 보건소는 일반 진료 업무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 500명 전원에 대해 자가 격리 명령이 내려졌고 학교는 9월 1일까지 잠정 폐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시군 보건당국은 코로나 1일 브리핑을 넉달 만에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 배드민턴장 볼링장도 8월 24일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하루 등교 가능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로 줄여서 수요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당 등교 횟수가 사실상 2회 이내로 축소되는 셈입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기존과 같이 3분의 2 이하 밀집도가 유지되고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도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 등교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년 포항시의 세입이 올해보다 900억 원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자체 세입이 600억 원,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300억 원가량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최근 내년 예산 편성 및 운용 지침 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세출 구조 조정 및 전략적 예산 운용 편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도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 경비와 행사 축제 예산을 10% 줄이고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과 불용 2월 과다 발생 사업 줄이기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반면에 준하경 시장의 공약 사업과 SOC 사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농축수산 부문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은 집중 투자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라고 경주시는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형산발전소 안에 있는 연구 관련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 안 냉각장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립예술단의 한 직원이 포항시청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한 이후 또 언론에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후 포항시로부터 2차, 3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립예술단 직원 A씨는 지난 18일 예술단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B씨로부터 지난해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상급자인 B씨가 반복적으로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심지어 집 주소까지 알아내려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 집에 찾아오면 어쩌지? 주소 알아내면 어쩌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또 B씨와 함께하는 자리를 피하자 그때부터 직장 내 괴롭힘도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하 직원한테 말하는 거 제가 문 밖에서 똑똑하게 들었거든요. 말 안 들으면 조져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갑이다. 지난 11월 경찰에 고소한 뒤로는 관리 책임이 있는 상급 공무원으로부터 고소 취하와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와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지 3개월이나 지난 올 1월에서야 정기 인사로 가해자 B씨가 다른 부서로 옮겨갔지만 이후에도 또 다른 형태의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집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정말 사직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더구나 피해자가 언론에 피해 사실을 알린 지난 18일 포항시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나타낸 반응은 더 큰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단원들이 불법적으로 무단 조퇴하는 부분을 계속 예술단 노조하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결부를 시켜서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고 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황당한 포항시의 주장에 피해자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절망스럽기도 하고요. 각오를 다져도 더 다치고 더 힘들어질까 봐. 포항여성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시가 피해자를 노조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근거 없는 비방과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를 수단으로 지금 전락시킨 거는 바로 포항시라는 거 명백한 사실이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포항시가 지금 2차 가해를 명백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뒷전인 채 포항시는 2차, 3차 가해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시립예술단 내부의 성폭력 사실을 알고서도 그 즉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법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문화예술단 상사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한 A씨는 당시 문화예술과장 김모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A씨의 경찰 고소 이후에는 날마다 고소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내부 성폭력 사건을 누구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해야 할 포항시 고위 간부가 사실상 2차 가해에 합세한 겁니다. 예술단 전체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라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 들으면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결혼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현재까지 확인된 포항시의 사후 조치는 3개월이 지나서야 정기 인사에서 가해자 B씨를 포항시 타지역으로 인사 발령한 것이 유일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3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고 이 기간 A씨의 고소 사실은 예술단 전체로 알려지면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험담 등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즉시 조사에 나서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격리 조치, 비밀 누설 등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하지만 남녀 고용평등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포항시 성희롱 성폭력 처리 지침에도 여성가족과 고충 상담 창구를 통해 성폭력 사건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 초기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관련법상에는 사업주가 지체 없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포항시가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데도 포항시는 성폭력 사건 은폐나 축소는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계 등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포항시의 성인지 감수성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사법기관의 판단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재발 방지 대책을 하겠다.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매뉴얼이고 포항시가 취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법정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한편 포항시의 답변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지난 20일부터 해당 부서와 관련 고위 공무원 등 5명에게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가지려 했지만 이들은 답변을 회피하거나 지난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라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주 예비후보였던 김원길 씨 등을 지난 6월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모 골프장 대표 A씨 등 4~5명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김원길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하던 중 골프장 대표 A씨와 자생단체 회장 등이 선거를 돕는 등 불법 선거에 관여한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김원길 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총선을 앞둔 지난해 지역구 주민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지난 6월 11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돈을 받고 후보자를 추천한 국가혁명배당금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과 돈을 준 후보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경북도 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17명으로부터 1,600여만 원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가혁명배당금당 전 위원장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후보자가 되기 위해 이 씨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박 씨 등 7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이 일변도에 지원해 의성군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가 군의에 제시한 것처럼 의성군에도 인센티브 안을 내놨습니다. 의성군은 일단 긍정적인 입장인데요. 합의가 도출되면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오늘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신공항 이전을 반년 넘게 지연시키며 억지를 부렸던 군위군에 경상북도와 대구시, 국방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몰아주면서 의성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불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 저희들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의견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해더라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한치도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각종 인허가가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의성군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공항 이전 절차를 밟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군위군에 제시한 것처럼 의성군에도 인센티브 안을 내놨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때 군부대 정문과 영내 주거시설, 복지체육시설의 의성 배치, 배후 산단 등 공항 신도시 조성, 공항 철도와 도청 의성 간 4차선 도로 건설, 관광 문화단지 그리고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렇게 5개 항목입니다. 의성군은 여기에다 배후 산단 내에 항공 물류 정비단지와 종사자 주거단지 조성을 구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조하는 문구 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의성군의 협의라든가 합의 없이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는 그 등이 다 의견 조절됐습니다. 군의회에 보고하고 출빈위원회에 동의를 거치면은 의성군과 공동 합의안이 도출되면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28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의성군수가 참석하고 의성 지원안과 군이 지원안 모두 이전부지 의결 안건에 첨부돼 명문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지 선정 절차가 모두 일단락되고 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주에 7,200억 원을 투자해 건립 예정인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은 산업단지 지정 승인에 마쳤으며 내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723억 원이 투입돼 2024년 준공 예정인 중수로 해체 기술원도 이달 중 법인 설립을 마치고 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이면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도는 경주 방사성 폐기물 정밀 분석센터와 울진 경북 원자력 방제타운 건립을 위해서도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할 방침입니다. 하루하루 공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바비가 세력을 키우면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쯤에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면서 세력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따라서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 오후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가장 고비는 수요일 새벽에 태풍이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비도 비지만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이 15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입간판이 쓰러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미리 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맑은 가운데 폭염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30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날씨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